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은 미 해군의 9,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랄프 존슨함이 오늘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들의 휴식을 위해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랄프 존슨함은 지난달 대만 해협을 캐나다 군함과 함께 통과했는데 중국은 군용기와 군함을 출동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는 비핵대무장 평화의 섬. 제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금 이 제주 해군기지, 제주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 항구의 한가운데 미국 대행에 쫙 자리를 내준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 해군. 한미일 전쟁 동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에 굽신굽신 이기적인 살인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과 나라를 배반하고 이 아름다운 평화의 섬에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를 만든 대한민국 해군,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 지금 미군함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운영하는 미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가장 최신의 것입니다. 올해 2월에도 왔었죠. 그냥 단지 휴식과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로 왔을까요? 2013년 미 해군 장교 서치타는 미 군함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들이 어떻게 제주 해군 기지를 대만 위기 발생 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에 정박하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국의 함대들을 격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주 해군기지를 기꺼이 전쟁의 도화선으로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일제시대 어떻습니까? 일본의 비행기가, 일본의 군함이 이 제주를 요새화 시켰고 미군 적대는 미국 비행기와 B-29 폭탄이 날아다녔고 제주와 오사카를 여행하는, 넘나드는, 이동하는 제주도민들을 5,000명 이상 몰살시켰습니다. 4.3 때는 어땠습니까? 미군 정은 제주도민 3만 명, 8만 명을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군대와 경찰은 바로 그 학살에 앞에 있었습니다. 4.3의 고통이 아직 우리 제주도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저 미군함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감히 군대 연휴 기간에 미군함을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이 제주 해군기지는 폐쇄되지 않으면 평화스럽 제주를 전쟁의 동아리로 만들 것입니다. 청정했던 하늘과 바다, 땅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기후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들의 전쟁훈련에만 신경 쓰면서 세계를 더욱더 위험에 몰아가고 기후재앙의 수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US Military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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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저 몸 건드리면 안 돼. 왜 건드리면 돼? US Military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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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Military, US Washing, get out! Get out! US Military, US Washing, get out! Get out! Get out! We do not welcome you! Get out! US Washing, get out! US Washing, get out! . 사실 강정마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미군 군함이나 이렇게 소위 이제 군대 함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반대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측을 계속 하시면서 반대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해군기지 그 건설 반대할 때도 여기는 미군기지가 될 거니까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게 완공되자마자 1년 후에 국제 관함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해군 한국 대한민국 해군 기지다 그러는데 어쩐 요즘 그이 군대의 흐름이 보면은 그 미국 활동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군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형편 같으면은 뭐 이거는 미군 기지에 진짜 밥이지 밥.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젓가락만 들고 오면 되는 그런 입장을 뭐 거의 70년 동안 유지해온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침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밥으로 할것 같아. 알지.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주의라든지 이 군인이 나가는 곳에 정말 심각한 그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그것의 주범이라는 그 확신이 안들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들어오면 혹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처리하고 가는 것들이 초창기 때는 그 핵잠수함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탱크 로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탱크 로리가 그 우리 제주도의 그 번호가 아닌 경남에서 온 탱크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운전기사가 하얀 그 무슨 그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왜 이거를 또이 도외로 그거를 갖다가 폐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이 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 어떤 시스템이 서귀포시청이라든지 제주도청이라든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했을 때 그들은 이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이제 제주도청이나 서귀포시청 쪽에 이거 이제 어쨌든 이상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 방호복을 입고 지금 하얗게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혹시 질의도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모른다고 그래서 서로 밀어요. 서로 밀어. 서로 밀었고 그 후에는 뭐 우리가 그큰그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그 많은 그 인력들이 그 민원실 꽉 채워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뭔가 청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청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군함을 청소한다는 군함을 청소하는지 어떻게 청소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아 인력들이 온다는 거죠 인력들이 그 들어와요.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차에 그냥 꽉꽉 채워서 나오죠. 그걸 봐야 우리는 그걸 계속 찍고 올리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지. 그게 거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지 인부들이 들어가서 뭔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아침 7시 100배를 그냥 정말 10년 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흐름 이렇게 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제 군함이 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또 이번에 또 추석에 맞춰서 연휴 때 들어왔네요. 한국 연휴 때. 근데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또 활동가들이 이렇게 막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해군기지 폐쇄가 할 때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우리는 하루를 아주 해군기지 폐쇄야 그 목적으로 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냥 하루를 10년 같이 10년 살고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하루하루가 그냥 이런 식으로 큰 어떤 변화되는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군사 문화에 대한 폐해라든지 미군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항의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죠. 아니,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미국이 뭐 우리나라 잘 지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에게 혹시 한마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70년 동안 군사훈련 할때 그냥 가짜 총 가지고 할까? 그 무슨 총 가지고 다 써먹으면서 우리의 세금?
그냥 야금야금 다 쓰면서 헌총을 없애는 거잖아. 새로운 총 가지면은 새로운 무기 개발하게 되면은 낡은 무기는 이런 그 우방 국가들한테 팔고 이게 무슨 그 사람들 우리가 밥줄이야? 밥줄이지. 70년 동안 뭐야 인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를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군사주의 문화가 결코 어떤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백성도 지킬 수 없고 자기 군대를 지킬 수도 없는 거야. 뭐야 있는 나는 여기서 지나면서 딱 이 제 감이 오는 게 뭐냐면은 아 뒤에서 배 떵떵 그냥 거리면서 어? 그 무기 거래하는 사람들 배불리는 일 이상 이하도 아니야. 무슨 우리나라를 지켜 지키니까 지금 70년 동안 이 분란을 만들어서 38,000 구워놓고 허리 댕강 잘라가지고 그냥 우리 동포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목 조이게 하고 이게 무슨 나쁜 놈들이지. 그게 그 군사주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냐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야 어디야 뭐 헐벗은 사람이 바로 38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같은 말을 쓰고 어 같은 음식을 먹고 그만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 어딨어. 그러면서 왜 잘렸는데 허리를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덕분에 허리 잘린 거지. 덕분이 뭐야 그들이 그 나쁜 짓이지. 그 도둑놈들이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평화를 지킨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돼. 여기서는 매일 그것이 사실적으로 체득이 되는 일들이 맨날 일어나기 때문에 해군 기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군수업자들의 배부르고. 그럼, 네. 그럼. 대기업이나 그럼. 이제 그 방산업체들의 배부르고. 그럼. 네. 그 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몇몇 그 저기 사기꾼 같은 군인들이나 나눠 먹지. 대부분 그 큰 덩어리는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잖아. 쓸 수 없는 헬기 사격하고 그건 나쁜 짓들이야. 나쁜 짓들이지.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레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강정 마을에 온 지 7년 반 됐어요. 주로 어떤 국제 연대 관련한 일들 그리고 손님들 환영하고 영자 신문을 만들고 그 다른 섬에 그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 해왔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오늘 미국에서 아 오늘 들어온 건 아니죠. 이번 추석 때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그 카레님이 미국에서 오신 거죠? 네, 네, 미국에서 왔어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미국 군함들, 그러니까 자국에 이렇게 약간 군인들과 군함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보는 좀 마음이 어떤지, 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해군기지, 그 미국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조금 더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 이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나누는 것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미국 군함이 올 때 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평화라는 것은 그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가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대를 보내고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들 할 때 그 군대가 어디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충분히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군대가 그 평화를 위해서 말고 어떤 그 대기업들의 이익이나 그 현재 시스템에서
미국 군대를 통해서 힘을 사용하는 나라이니까 그 똑같은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면서 그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충분히 그 어떤 문제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군인들 어때? 그냥 우리를 보고 아 여기 사람들이 반대하구나 그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데 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의 군대가 어떤 영향,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제주 해군기지 들어오는 미군들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뭐 약간 어쨌든 미국 사람이 외국인이 반대하고 있어서 서로 약간 뭐 약간 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오전에 네. 택시 타고 온 군인 3명 있었어요. 미국 군인들 3명 있었는데 해군기지 다가오면서 내가 피켓 들고 있었어요. 그 Get Out DDG 114 그 지금 들어온 군함의 번호이니까 그 떠나라 하는 피켓을 들고 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군인들 나를 보고 갑자기 나무 뒤에서 숨었어요. 창피해서 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는 길에 내가 바로 보고 있었는데 내가 안 보았던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뒤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나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 군인이 이렇게 그냥 옆으로 봤어요. 네. 너무 일부러 숨어 있는 것처럼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해군기지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택시 타고 기지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얼만큼은 그 스스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그 군대가 뭐 하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생각도 있다면 왜 숨기고 싶은 생각 있는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그 군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창피함처럼 있는 것 보였어요. 그 한미동맹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랑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지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하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그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날 때가 많은데 그 힘이 그 누구누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위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그 평등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먼 미래밖에 생각 못하지만 그 어떤 동맹이라는 의미에서 그 큰 나라가 더 작은 나라들이 따라하기 하는 위협적인 관계 말고 실제로 그 어떤 누구나 그 어디에서 태어나도 그 나라들이 있다면 아마 없애면 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나라들 있다면 그 협력하는 관계가 동맹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동맹 말고 어떤 다른 협력 관계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정마을에 살고 있고 강정평화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강정에서 살고 있고요.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지금 강정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예, 저는 지금 13년 됐네요. 저도 8년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이게 그 구축함이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몇 번째, 그 해군기지가 생기고 나서 몇 번째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그 구축함 이제 뭐 스테데함이라든지 그런 미군함들이 서너 차례 왔었고 또 그때 캐나다함 두 대와 그다음에 호주 군함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또 그 10월 달에 관함식으로 14개국에서 약 21척의 그 국제 군함들이 왔었고 그때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미 핵항공모함도 포함돼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그 해경함이 미 해경함이 왔었고 2021년에 호주 함이 하나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마 그 휴지가 되다가 2023년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군함이자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네. 네. 미국에. 네. 그럼 미국 군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호주도 들어오고 뭐 다른 나라도 네, 많이 네. 들어오네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아까 전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뭐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평화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해 오면 누가 지켜 주냐? 그러니까 이제 해군기지도 필요하고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군사훈련 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요? 그건 너무 많은 깊은 논의가 정말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 논리, 현재 안보 논리가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 혹은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많은 상황이 거기에 따라서 다 조정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를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고 사실 너무 큰 일이라서 차마 사실 거기까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 꿈 같은 이야기다 혹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아주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듣고 있고 마음을 각인해버린 그 안보 논리라는 것만큼 저는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 없고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그만큼 허무맹랑하고 그만큼 인간성을 이렇게까지 바닥에 쳐박을 만큼 사실은 이렇게 졸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저는 이것만큼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 혹은 미국 제국주의 혹은 관련해서 뭐 나토 등등이 자원은 많으나 사실은 사회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어떤 국가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사실 개입을 해서 내분이나 내전을 일으켜서 사실은 국가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거기는 자원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고요. 이런 일은 너무 많고 사실 소위 그런 군사적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 종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과연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지금 현재 이런 안보 논리와 같은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 건지 평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현재의 평화라는 개념은 초특수 엘리트 계급만에 의해서
그 나머지 모든 다수, 절대 다수가 질문조차 어떤 것도 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묻거나 사실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특수 엘리트 계급에 의해서만 사실 운영되고 있고, 아마도 제 심증이, 우리의 심증이 맞을 것입니다만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구조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수의 선량한 군대로 가야 되는 다수의 국민들의 자식들과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도 전쟁에 동원되고 부지불 시간에 그래서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고 서로 얽히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한 일이고 인류사 전체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해군기지 그냥 갑자기 없애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안보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가능한 현실, 모두가 안전한 현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추가를 하자면 그 현재 그러니까 유엔 현장에 의하면 모든 국가가 그러니까 평등하게 그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분열을 만들고 서로 대립하는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블록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른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헌장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맹이란 이름에서 이제 마치 그 동맹의 국가들이 서로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기 쉬운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시장조권도 지금 종속되어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종속 굉장히 그 종속적인 위치가 명확한 가운데서 이거는 사실 동맹이란 이름하에 식민지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멸치가 이제 그 말한 것처럼 이 안보와 평화라는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보와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사람은 군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군수산업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이 희생되고 위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분통이 터지죠. 생각해보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얘기가 적을 상정해서 이렇게 뭉치는 거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가 있는 거네요. 네, 동맹이라는 네, 자체가 누구를 타자로 적대시해야 될 타자로 타자가 되는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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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군함이 들어오면 우선은 이제 또 마을 그 평화활동가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가서 피켓을 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거나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죠. 미군들 당사자와는 그렇죠. 예, 그들은 우리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나 우리가 그들과 이제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관람식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왜 당신들이 여기 오는지 잘못되는지 우리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이블을 차리고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항의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예. 네. 알 길이 없지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만, 우리가 그들 개개인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군함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이 제국주의적 행동인지,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 그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저는 우리가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이 인간답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그 성명서 보면 어쨌든 미국 그 장교인가요? 누가 어쨌든 한국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서치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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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했는데 사실 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와 실제 전쟁이라는 게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하는구나. 특히 이제 이렇게 약간 10대, 20대,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40대지만 전쟁을 한 번도 뭐 경험한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도 사실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미국 어떤 장교가 얘기한다는 게, 이거를 우리는 약간 비현실적이고 게임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전쟁의 위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나요? 실제 대한민국이? 그 성명서에도 있지만 그 마크 밀리비 합참의장이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서슴없이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미국 내에서 남북 전쟁 때 빼고는 한 번도 미국은 그 전쟁터가 아니었죠. 예, 미국은 한 번도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정말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침략을 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터가 이제 되면서 또 뭐 한국민들을 비롯해서 제주도 4.3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소모품처럼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바로 그런 그 미국과 나토의 그 소련에 대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대리로 하고 빌미로 하고 부실로 해서 결국은 중국과의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에서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타자화하고 또 스스로도 타자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어떤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올 테고, 이 제국주의와 이 식민지와의 이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누구도 언제든지 소모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개탄하고 정말 슬픈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해군기지 앞에서 해군 여러분들을, 개개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멸치나 나나 다 지금 50이 넘고 사실 아들들 같은 나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희생이 될 테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전쟁 때 그런 그 소모품이었고, 그 사실이 굉장히 저는 슬프고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서서 외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 전쟁을 너무 어떤 하나의 게임 혹은 스펙타클로만 전쟁도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라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고한다면 모든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좀 군함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강정에서 사실 이 감각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한마디씩. 4.3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그 일본이 거의 패망 직전에 있을 때, 미국의 그 B-29 폭격기가 이 제주 하늘을 날아다녔고,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위협을 받고, 또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해방되기도 전에 이제 그 제주와 오사카를 그 운행을 하던 그런 군대환이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제주 도민 5천 명을 몰살시킨 이미 해방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미군 정 때는 어땠나요? 그때 미군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미군 기가 뜨고, 또 미군 정에서 명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곳, 바로 이 제주에 또다시 미군함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공포고 모욕이고 분노이거든요. 예,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한 번도 안 했었고, 근데 어떻게 그
1945년인가요? 그 역사가 우리한테는 지금 고통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한국, 그것을 열어주는 게 한국 해군이다? 그때 4.3의 그 고통이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끌어오르는 그런 것이죠. 정말 그 학살의 경험, 그 전쟁의 경험, 식민지의 경험,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그 반복됨을 피해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미군함이 올 때마다 미약하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삼 이야기 하셔서 좀 생각나는 게 해군기지 완공된 이후에 첫 번째 들어온 미군함 스테덤함이 사실은 4.3 추모 기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감히 미국이 4.3 당시에 사실 해안선 봉쇄하고 있을 때 해군함, 미 해군함에 떠 있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언젠간 들어올 줄 알았지만 어떻게 감히 4.3 추모 기간 안에 들어올까?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을 만큼 사실 되게 참혹한 심정이었고, 그 후로도 4.3 추모 기간에 꼬박꼬박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소수의 이렇게 육지의 특수부대 형태로라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했었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노근리 상태 잘 아시겠지만 좁은 그 길, 맞닥뜨리 길 안에서 그 좁은 반경 안에서 군인들이 그 민간인들을 다 대량으로 학살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일시적이고 즉발적이고 순간적인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발견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양심의 발현에 대해서 발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총탄 자국이 이제 그 터널 안에 전부 다 가득한데, 총탄 자국을 전부 다 표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예술가가 발견한 것이, 바로 앞이면은 각도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머리 위보다 올라가지 않겠지. 만약에 죽이려고 마음 들었고, 그리고 사실 얼마 참혹해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은 군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상관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여하튼 그런 절체절명의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방아쇠를 당겼지만 다수의 많은 총탄이 어디에 있냐면 천장 꼭대기에 있다는 겁니다. 천장이 그냥 총을 쐈죠. 총을 쐈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했다고 하는 행위는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였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천장이 박힐 수가 없는 건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의 양심, 인간으로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추락하는 것을 막고 싶었고, 이 사태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그 자국이 천장이 있는 총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그 이야기 들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사실 이런 데 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태로 사실 복무되고 동원되고 사실 가해자가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계속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지만 그런 순간임을 알아차리는 힘, 그리고 그런 순간에 어떻게든 그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저항하는 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추가하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데, 여기 제주에 오는 그 미국 군인들 중에서는 미래 평화 운동가가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많은 미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전직 군인들이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또 많이 평화운동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평화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힘들더라도 목소리를 계속 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가가 발신하는 평화 말고 한번 우리 자신의 평화를 고민해봐요. 정말로 고민해봐요.